오오오오 나를 사랑해 아아아아아아 많이 많이 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오오오오 오빠 오빠는 소녀시대가 아니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소녀시대가 란제리를 파나? 저는 소녀시대가 란제리라는 앨범명을 냈나?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월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란제리 소녀시대. 네. 1979년 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고생들의 성장통, 사랑을 그린 란제리 소녀시대 드라마인데요. 70, 80세대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또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설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김용희 소설을 원작으로 네, 드라마화 됐다고 하네요. 네. 자, KBS2 학교 2017 종방했습니다. 네. 4.5 정도였는데 시청률이 이번에 란제리 소녀시대 첫 방이 4.7로 뛰어넘었다는 네, 성과를 네. 등장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주인공, 여주인공 바로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아, 보나 보나. 자, 보나마나 보나씨는 대구 출생이신데 아 대구 출신이세요? 네. 대구에서 촬영을 한 거라는 컨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나와 함께 떠 우리는 또 하나의 태양 바로 서울 가시나 김옥빈 씨가 언니라고 합니다. 바로 최서진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아, 닮았어요. 시제 언니예요? 네, 친언니입니다. 아, 이게 복고풍 청소년물이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드라마류는 남성의 시각 위주로 조금 만들어진 게 많았어요. 그렇죠.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 친구. 네, 맞아요. 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명랑하고 좀 발칙한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네.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라는 여자, 기대가 여자하네요. 네. 네, 또 복고풍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응파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사실 이 보나 씨도 제2의 해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세 연기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신인급 출연진을 내세웠지만 첫 방부터 거의 대박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오, 추억의 드라마 대박 예감, 또 무심코 봤는데 신나는 드라마. 근데 왜 란제리죠? 제목이?